안녕하세요. KT 롤스터 미드폰 허원석입니다. 처음에는 많이 삐끗했는데 이제 많이 팀플레이도 좋아진 것 같고 결승 갈 만한 실력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끼리 질 때마다 많이 회의도 하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었는지도 잘 찾았던 것 같고 많이 대화를 해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. 저기 미드 정글에서 엄청 싸움을 좋아하는 선수고 미드 정글 캐리팀이라고 생각해서 크라운 선수가 많이, 정글이 많이 미드를 찌를까 생각해서 많이 딜 교환을 받아주지 않고 그쪽으로 약간 플레이했어요. 들어보니까 많이 미드 쪽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잘했던 것 같아요, 플레이를. 저기 라이즈 선픽을 하기도 했고, 제가 예전에 라이즈 상대로 말자를 꺼낸 적도 가지고 말자 미드를 꺼내게 됐어요. 정규 시즌에 패배했어도 저희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그냥 확 기울여서 진게 아니고 저희도 이길 수 있었는데 졌던 거라 그렇게 걱정은 없고 저희도 저희 플레이만 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 생각해요. 페이커 선수랑 이번에 이제 롤챔스 결승에서는 처음 붙는 거고 딴 데서 좀 많이 붙었었는데 딱히 막 그렇게 기대감 그런 건 없고 그냥 평상시대로 저는 제가 해왔던 플레이들을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이제 롤챔스 결승만 우승하면은 제가 거의 다 우승한 거라 MSI랑 롤드컵이랑 그리고 중국에서 LPL하고 데마시아 그런 위주의 대회를 다 우승해봐서 이제 롤챔스만 우승하면은 제가 좀 많은 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롤챔스 결승을 좀 엄청 중요한 경기인 것 같아요. 항상 꾸준하게 잘하는 팀이고 롤드컵 우승 팀이니까 항상 긴장하고 해야 되는 팀인 것 같아요. 저번에 정규 시즌에서 저희가 스스로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SKT한테 한번 잡히면은 역전당하니까 초반에 더 집중하고 중후반에 더 보완해서 한타력이나 운영적으로 더 매끄럽게 하면은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KT 팬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스프링 결승 꼭 우승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스코어 형도 우승 한번 시켜주고. 감사합니다.